혹시나 방송 중에 문제 있거나 하면은 네, 다행이네. 채팅으로 조금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거기가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땡겨? 네, 오늘의 주인공이시고 저는 그냥 오늘 진행만. 진영님이 누구시죠? 진영님? 진영님? 영진님. 네, 영진님. 영진. 영진님, 영진님. 네, 이제 슬슬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30분 들어오신 상태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29일이죠. 네, 29일 토요일 유저그룹 2022년 첫 라이브 인터뷰 및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등장해 계신 상태라. 일단 시작하기 앞서 오늘 뭐 항상 그렇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온라인 세미나 장소 제공해주고 계신 해주고 있는 여기 에이트 사무실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세팅도 도와주신 게 이제 에이트 사무실 분들 여기 아티스트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저희가 그래도 유저분들이랑 편하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갖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에이트 쪽 아티스트 분들 작업 같은 거또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진행을 이제 맡은 이제 저는 유저그룹에서 운영자로 이제 그레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유저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제 본인의 최근에 멋진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내용 하려고 모신 영진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캠은 이쪽이니까 아, 이쪽 네. 보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를 제작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거의 진짜 지금 라이브로 토요일 오후 1시면 다들 놀러 나가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150명 가까이 이렇게 방송을 들어오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심지어 오늘부터 주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연휴잖아요. 네. 네. 제가 사실 그 날짜 조율할 때 실수한 게 29일 그냥 토요일로만 생각했지 그 연휴 시작인 거를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제가 뭘로 그날로 정해버렸는데 다행히 영진님이 오늘 시간을 내주셔갖고 네.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아 근데 다들 공부해야 된다고 또 얘기해주시고 네. 뭐 지금은 좀 긴장감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지시지 않았어요? 아직은 좀 아니요, 이제 좀 많이 시작하니까 네 약간 좀 가라앉네요, 그래도. 가라앉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저기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1부는 인터뷰로 해서 영진님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눠보고 자 2부 때는 영진님께서 이제 작업하신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기소개를 방금 해주셨는데 혹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뭐 네. 본인이 뭐 일하시는 이제 소속이 있으신 거니까 그쵸. 그쵸? 이제 그런 이제 것도 얘기하셔도 되고 한번 네. 소개만 다시 한번 아, 네. 저는 약한 2, 3년 동안 이제 2D 그래픽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 작업으로 처음 이제 3D 작업을 이제 하게 된그 모션 그래퍼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이번 작업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게도 그 슈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소속으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그 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작업으로 좀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래
프리랜서 겸 이제 스터디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다가 최근에 오늘 이제 세미나로 발표할 이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 작업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저희가 이거 네 디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저희가 이거 인터뷰 때 보여드릴 내용이 또 있어서 아 캠 화면을 더 키워달라고요? 자 그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이 정도? 어차피 인터뷰 때는 거의 이 화면만 띄우고 뭐 중간에 레퍼런스 정도 몇 개 보여드리는 거 있으니까 혹시 저희 얼굴 부담스럽나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괜찮아요? 너무 키우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불편하실까봐 적당히 줄여놓긴 했는데 조금 키워둘게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작업하시고 진짜 많은 곳에서 뭐 다 전부 얘기하긴 좀 예,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잠깐 대화를 했는데 진짜 많은 곳에서 먼저 영진님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연락 주셨는데 근데 영진님이 뭐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그 슈스라는 뭐 근데 뭐 유솔님 회사 뭐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직 글쎄요. 아 네네. 네, 슈스라는 최근에 생긴 정말 멋진 작업을 하고 또 영진님 스타일과 잘 맞는 회사가 이제 생겨서 그쪽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시기로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 회사 막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아직 뭐 하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관련해서 영진님에 대한 얘기로 이따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영진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모션 그래픽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제 보통 전공자, 비전공자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네. 전공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지. 우선은 저는 그 대학교를 원래는 무역학과로 입학을 했었어요. 무역학과요? 네. 무역? 아, 무역학... 전혀 관련이 네. 아닌데. 네.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로 네네네. 이제 시작을 했다가 너무 안 맞아서 이제 전과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 이렇게 방송 전용 스튜디오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단 일을 하시고 계신 상태라 혹시나 그런 얘기가 들어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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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여기는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네. 전과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디자인과로 가기에는 너무 준비할 게 많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디자인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그 전에도 그런 걸 좋아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무역학과를 다닐 때 그 학술 세미나를 하는 동아리에 있었어요. 한 네네. 3년 동안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PPT 같은 거를 열심히 만들었던 거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 아 그럼 대학교 전에는 뭐 그림이라든지 디자인 관련해서는 네 전혀 없었어요. 이거 좀 뭔가 억울한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전혀 없었고 아 대학교 때 시작을 하신 거구나. 네, 네. 그 무역학과에서 그 경제학술 그런 세미나 같은 거 준비를 하면서 네. 아 이렇게 꾸미고 뭔가 움직이는 게 재밌구나. 그때 이제 제 어떤 취향을 조금 알게 됐던 거죠. 그때 찾으셨던 거네요. 네. 우연히 PPT를 네, 열심히 네, 만드시다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디자인과로 가기에는 너무 그 요구 조건들이 많았어요. 네네. 뭐 그림을 보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차선책으로 이제 영상문화학과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네네네. 거기를 가게 된 거죠. 아~ 네,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디자인과가 아니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상과 어떤 문화에 관한 온갖 것들을 다 배우면서 뭐 영화사부터 해서 네. 뭐 단편 영화도 몇 번 만들어 보고. 네. 뭐 기획도 엄청 많이 해보고 네네. 스톱모션이나 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네. 영화 미학 네네. 그리고 뭐 그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무슨 서사이론이나 예, 예. 심리학까지 심지어 심리학이요? 네, 네 이제 관련된 심리학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에 어떤 심리학들이 사용되는지 뭐 네네. 프로이트나 뭐 융 이런 사람들 예, 있잖아요 예, 예. 진짜 잡다한 걸 다 배웠어요 영상과 관련된 근데 네. 뭐 그게 엄청난 도움이 저는 됐을 거라고 네, 맞아요.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외배우나 이쁜 거 멋있는 거 만드는 거 알려줘야지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끼기 그죠. 뭐 그러니까
뭘 하나를 깊이 파고 졸업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잡단 걸 다 배워도 약간 좀 잡탕처럼 아무것도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졸업을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할 당시까지만 해도 모션 그래픽을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작게나마 짧게나마 네네. 하나의 영상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스킬 정도는 좀 익히신 상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도 모션 그래픽도 제가 그렇게 잡다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네. 한 두 번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 아, 네. 거기서 뭐 공모전 뭐 한두 번 정도 해보고 뭐 한 번 영상 만들어보고 이제 그게 전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모션 그래픽도 좀 뒤늦게 따로 제가 공부를 했던 거죠. 독학을. 실제 작업적인 공부는 졸업 이후에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네. 야, 이게 좀 불공평하네요. 저, 네, 전 대학교 때부터 뒤지겠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도 네. 네. 그러면은 이후에 작업하시면서 처음엔 2D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는 사실 2D냐 3D냐에 대한 뭐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크게 없는 상태로 사실. 보통 시작하면 보통 에펙으로 2D 그래픽 먼저 시작하니까 네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3D도 그러니까 제가 C4D를 막 처음 켜보고 그랬던 때가 상당히 이른 타이밍이긴 했어요. 한 2016년쯤에 제가 2016년? C4D를 처음으로 아 해볼까라고 했는데 못했죠. 못하고 뭔가 공부할 게 되게 많아 보이고 되게 낯선 거예요. 에펙에 대해서. 3D고 또 그러다 보니 네네. 네네. 그 당시에는 그리고 2D도 잘 못하던 때니까 뭐 일단 2D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네네. 하는 생각으로 3D를 네네. 굉장히 좀 밀어놓고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돼서 3D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네네. 그럼 혹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이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라는 이 작품이 네. 굉장히 색깔이 강하잖아요. 예, 어떤 캐릭터 애니메이션 예. 조금 귀여운 모션감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잖아요.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 그죠. 그때부터 그런 성향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때부터 좀 확고히 이렇게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고요. 네네. 그때는 사실 어떤 제 스타일이라는 것도 없었고 제 취향이라는 것도 없었고 뭔가 잘 모를 때죠.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네, 알아가는 때였는데 네네. 그거를 한 그래도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한 2년 정도 하다 2년 정도? 보니까 네. 제가 되게 어떤 귀여운 거 아~ 그런 거랑 뭔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찰진 애니메이션 네.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걸 그런 정도. 걸 만들 때가 제일 재밌게 네네. 빠져서 맞아요. 하는 네, 그런 경험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러면은 어떤 레퍼런스죠? 보고 와 이거는 내가 언젠간 꼭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셨던 거를 네.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네. 사실 얘기를 다 해놓고 또 하는 중인데 네.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가 그 당시에 제일 인상 깊게 봤었던 네. 걸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네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네. 잠깐 이걸 내려 My name is Emanuele and this is Motion Secrets, an advanced motion design course. You'll start by learning essential techniques and apply them to geometric shapes before stepping up your game, improving your character animation skills, creating badass transitions, and boosting the quality of your work. Okay, 그러면 네 이제 하나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당시에 제일 감명 깊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던 레퍼런스 영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봤는데 진짜 지금의 그런 영상을 만드는 많은 영감을 받으셨구나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귀엽고 되게 쫀득한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다시 봐볼게요. 지금 몇 번 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운드가 있을 때. My name is Emanuele. 그렇죠. 사실 사운드가 거의 편집이나 애니메이션에 엄청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Essential techniques and apply them to geometric shapes before stepping up your game, improving your character animation skills, creating badass transitions, and boosting the quality of your work. You'll also learn how to brainstorm to come up with original ideas and share memorable stories. As a bonus, you'll have many source files to dig in, a goldmine of tricks that will help you create mind-blowing animations. 이걸 링크는 여기 또 공유해드릴게요. An advanced motion design course.
You'll start by learning essential techniques and apply them to geometric shapes before stepping up your game, improving your character animation skills, creating fast transitions, and boosting the quality of your work. You'll also learn how to brainstorm to come up with original ideas and share memorable stories. As a bonus, you'll have many source files to dig in, a goldmine of tricks that will help you create mind-blowing animations. 예전부터 만드신 스타일이 네. 다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나게 그 애니메이션이 밀도가 높은. 이제 괜찮죠?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할까요? 아까 그 작품. 아,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엠마누엘 콜롬보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본 레퍼런스는 이게 아니었고요. 네.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에도 이분은 굉장히 그 어떤 캐릭터랑 애니메이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뭐 되게 많은 그런 모션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 마음속에 영순이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이보다 더 애니메이션을 찰지게 잘할 수 있을까? 뭔가 항상 그 어떤 저의 어떤 동경의 대상인 그런 작업자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 작품이 그 당시에 보셨던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만드셨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으시고 네네. 또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사하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상태인 걸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류의 이런 되게 느낌이 쫀득하고 재밌는 네네. 애니메이션을 많이 선호하면서 그럼 조금 더 그때는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되게 뭐랄까요?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뭐랄까 그냥 정말 에펙 공부하기도 벅차서 애니메이션까지 네. 제가 공부를 하진 못했고요. 네네. 이제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내가 좀 더 애니메이션을 더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따로 공부를 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이제 좀 뭐랄까 급급하게 많이 했었죠. 툴적으로 그냥.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네. 스타일을 하진 못했던 상황이었네요. 공부를 네. 일단 기본적인 걸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졸업을 하고 네. 본격적으로 뭐 툴적인 거나 영상적인 거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럼 취업이나 뭐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퇴사를 한 그 당시에도 제 실력은 굉장히 좀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뭔가 수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막 뭔가를 제대로 공부한 상태에서 그 실무에 투입이 됐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2018년 6월쯤에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2018년 6월. 네. 네. 그리고 2018년 그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랑 2019년 한 해 동안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동안 뭐 제 친구들 혹은 저 혼자서 공모전을 계속 했습니다. 한 공모전을 예. 네, 한 6-7차례 한 8차례 정도 공모전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공부도 조금 제대로 하고 그때부터 뭐랄까요 제 그 모션 그래픽을 그 좀 제대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네네.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냥 네네. 이제 툴로 뭘 구현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은 뭐 애니메이션을 네.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깨달음을 네. 그때 얻으셨네요. 그래도 그러네요. 네. 사실 네. 그 회사 자체는 저한테 네. 어찌 보면 좀 네. 안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그거를 1년 반 동안 이제 깨달았기 네.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조금 더 방향을 잘 네. 잡아갈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실무를 하시거나 학생분들도 이제 잘 깨달으셔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 당연히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기술을 잘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림을 생각하고 맞추는 그런 생각적인 그 감각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그래도 빠르게
패치하셔갖고 네. 그걸 좀 더 기준을 잡고 그거에 필요한 이제 기술을 공부하신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셨던 거죠. 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셔서 그걸로 뭐 공모전 쪽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공모전 같은 걸 하셨나요? 그냥 이것저것 네, 뭔가 내가 이런 내가 공부한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공모전이 있다면 다 참여를 하셨던 건가요? 그냥 이제 그 UCC 공모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서 뭔가 그 공모전에서 원하는 거를 이제 만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네. 그런 공모전 위주로 다 찾아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주제 같은 건 없었어요. 네. 그냥 뭐 그냥 흔히 그 싱굿 같은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서 사실은 이제 그때는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네.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공모전 상금 위주로 좀 공모전을 선정을 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사실 그게 저한테 어떤 공부로서의 어떤 동기부여도 있었지만 네. 그 당시에는 그 제가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상금을 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약간 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그 그러면 당시에는. 공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평가도 할 수도 있고 네, 동시에 맞아요. 잘 되면 네. 또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니까 네, 네.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좋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라고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해보셨던 거네요. 공모전 네. 같은 준비.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혹시 UCC라고 하셨어요? 공모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UCC 공모전. 근데 실제 그 타이틀이 UCC 공모전이었던 거죠. 그게 카테고리 자체가 UCC 공모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UCC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은 근데 실제 동안이세요. 실제 엄청 동안이시고 제가 옆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동안이시긴 맞는데 네네. 여튼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모전을 많이 하셔서 또 연습도 많이 하시고 작업도 네. 그때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서 한 1년 뭐 이상 하셨던 건가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수련을 했죠. 네네. 그러면 그 뒤로 이제 프리랜서로 다시 실무를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네. 춘천에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막 하면서 지내다가 네. 제 이제 고향인 원주로 네. 2020년에 이사를 오게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뭔가 더 이상 공모전만으로는 좀 생계 유지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상금을 못 하면은 그 수익이 그죠.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1년 반 정도 이걸 해봤으면은 네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수련이 됐다. 네. 그리고 사실 그 공모전을 하면서 네. 수상을 그래도 좀 가끔씩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럼 이쯤에는 내가 한번 외주를 받아봐야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네. 진짜 돈을 받고 만드는 네. 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네요. 네네. 그렇게 네. 해서 2020년부터 네네. 이제 2022년까지 네. 약간 프리랜서 겸 뭐 백수 겸 네. 뭐 취준생 겸 이런 생활을 했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프리랜서 비슷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되게 그 잘 못했어요. 프리랜서로서 그러니까 일을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작품도 되게 형편없었고 네,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런 그 공모전 작품 같은 어떤 개인작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당락이 결정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외주를 하게 되면은 그 제가 굉장히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적당히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면은 어쨌든 제가 돈은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네. 뭐 클라이언트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제가 괜히 뭐 조금 더 얹었다가 더 혹은 네, 또 수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네. 어느 순간 제가 약간 그런 매너리즘에 굉장히 심각하게 빠지더라고요. 그걸 그래도 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퀄리티를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기고 네, 네. 자연스럽게 거기에 좀 안도하고 네, 그냥 네, 그걸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더 이상 디벨롭 하려고 하지 않는 뭐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네, 네. 그래서 네. 2019년에 공모전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보다 네. 2020년에 만들었던 그 외주하면서 작업했던 작업물들이 훨씬 더 형편없어요. 그래갖고 네네. 그때는 저한테 되게 그 퇴보의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느끼셨대 그 시기가? 네, 어떤 원래. 정체도 아니고 그냥 네. 퇴보였어요. 네, 실력이 네. 줄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거를 2020년이 끝날 때쯤에
깨달아서 아 이렇게 하면 체감이 됐나 보네 그때 내가 돌이켜 보니 네. 1, 2년이 너무 나태하게 보낸 네네네 그랬죠. 퀄리, 그 작업물 퀄리티에서 벌써 아. 보이니까 근데 사실 뭐 외주라는 게 네. 뭐 그런 거죠. 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만족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가끔은 그게 나한테도 너무나 만족되는 거면 너무 좋은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네. 그냥 상대방한테만 만족하게 되면은 그냥 네. 딱 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적당히 끝내게 되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2020년은 네. 좀 저한테는 굉장히 그 뼈아픈 해로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영진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적으로는 뭐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일을 하려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만 뭐가 됐든 돈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가 더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싶었던 시기였는데 네. 어쩌다 보니 조금 더 돈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실력적인 거나 경험적인 부분을 조금 2차적으로 이제 우선 뒷순위로 밀리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더 돈은 조금 더 적더라도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좀 더 중요했겠구나를 나중에 좀 깨닫게 되신 거였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깨닫고부터는 3D를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시다 근데 3D를 시작하시게 되셨던 거예요? 제가 2020년 말에 이제 저한테 진짜 그 제 인생에서 정말 천운 같은 기회가 찾아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드는데 지금도 그 하이브에듀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그 BTS가 BTS의 하이브 맞습니다. 네. 하이브가 그 BTS의 회사를 네. 얘기한 거죠? 네.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빅히트 에듀였는데 빅히트가 지금 이름이 바뀐 상태죠. 네. 빅히트에서 네네. 하이브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에서 네. 그 뭔가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네네. 한글을 교육하는 그런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상을 기획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처음에 사실 이제 빅히트라고 그래갖고 되게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엄청 큰고 유명한 네. 회사니까 막 네네. 그리고 이제 그 BTS 캐릭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것도 신기하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참여하신 분이 DK권님이셨어요. DK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2D 캐릭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고 지금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뭐 멀리서 팬으로서 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DK님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운 좋게 좋은 기회로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그 DMG님께서 그 어떻게 연락을 했냐고 여쭤보셨는데 빅히트에서 어떻게 컨택을 하셨는지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네. 크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크몽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크몽에다가 이제 외주를 하면서 거기 예전에 올려놨었거든요. 아 크몽이 이제 그런 외주 아르바이트 같은 거 네. 연결해준 사이트죠? 네네네. 그런데 거기 크몽이라는 데가 되게 뭐랄까요 약간 그 저퀄리티를 싼 값에 약간 판매하는 네, 이렇게 네.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그런 곳인데 저도 네, 사실 네. 거기를 이제 그 당시는 잘 모르실 때고 네네 처음 시작할 때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그 빅히트 에듀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예산 네. 규모도 뭐 해봤자 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거를 했었는데 네, 네. 갑자기 이제 막 몇천만 원짜리를 저한테 이제 갑자기 제안을 그때 왔나 보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게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하이브 에듀 네, 프로젝트를 네. 이제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K권님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 참여를 하게 되셨고. 네. 전체적인 네, 디렉팅을 좀 봐주시고 네, 그 네. 저는 이제 DK님이 잡아놓으신 어떤 스타일이나 네, 애니메이션 네. 스타일에 맞춰서. 네. 제 부분을 따로 이제 스토리보드 작업하고 디자인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네. 그게 2020년 12월부터 네. 2021년 네. 5월까지 네. 거의 한 5달 정도 5개월 정도 네, 네. 정말 한 그 5달 동안 한 일주일 정도도 제가 못 쉬고 네. 되게 좀 되게 힘들게 뭔가 이렇게 빡빡하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왜냐하면, 재밌었어요. 너무 신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좋은 기회고 너무 멋진 유명하신 분과 협업도 하고 맞아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가 정말로 그 뭐랄까요 그 전에는 정말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돈을 네. 얼마 못 벌었어요. 네, 네. 진짜로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네. 그 작업을 하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그 돈도 꽤 이제 안심해도 좋을 만큼 이제 벌게 됐고 네, 네, 네. 무엇보다 이제 DK 권님이랑 같이 작업했다는 그런 그 어떤 가슴 벅찬 게 굉장히 그쵸, 컸고요. 그쵸. 네, 네, 네. 그리고 DK 권님의 프로젝트 파일을 제가 받아서 뭐 애니메이션을 네. 분석하면서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추고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실력도 엄청 엄청나게 네, 많이 늘었어요. 네. 정말 약간 그 애니메이션 공부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죠? 네, 네.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제 어떤 모든 자아 실현을 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이제 그 이번 작업에서도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네, 네.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배웠던 경험들,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엄청난 성장이 되셨고. 그거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작업에 또 녹여내면서 네. 한 번 더 리마인드도 해보고 네. 연습도 해보고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 마무리를 잘 하셨네요. 네네. 그럼 그때 그 프로젝트 하면서 3D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아 맞아요. 이거 제가 왜 3D를 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네네. 과정에서 네네. 이걸 너무 좀 근데 이건 필요한 얘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2022년까지만 제 그 고향인 원주에 있다가 네. 이제 지금 2022년입니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좀 헷갈렸는데 네, 2021년까지만 원주에 있다가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아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취업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22년을 기준으로 올라와야겠다 생각하신 건 그쯤에 취업을 이제 서울 쪽으로 와서 해야겠다라고 그냥 플랜을 짜신다는 네네. 얘기죠? 네. 네. 그랬는데 2021년 그 5월 그 하이브 에듀 작업이 끝날 때까지 21년 5월에 끝났다고요? 네네네. 네네. 제가 3D 포트폴리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D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근데 실제 그때는 3D 자체에 대한 그 뭘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되셨던. 네네네.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기도 했고. 네. 그럼 그 3D를 그러면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게 한 게 그때 있었나요? 뭐 일이. 그래갖고 어쨌든 저도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네. 취업 공고를 막 보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땐 3D가 메인인 거예요. 그 취업을 하는데 2D는 뭐랄까요? 약간 2D는 하면은 가산점 같은 느낌이었고 그냥 이건 그 다분히 그냥 저의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아 3D를 안 하면은 내가 취업을 못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위기 의식에 아 이제라도 3D를 빨리 시작을 해야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3D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진님이 그래도 조금 눈여겨봤던 회사의 팀에는 네. 조금 더 3D적인 요소도 많이 찾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 그때 이제 좀 3D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3D를 준비하셨던 거고. 네네네. 그러면은 시작을 그렇게 하시게 됐는데 공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우선은 처음에는 아트워크 위주로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그 이제 코인 때문에 제가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도 코인? 아 비트코인? 네네네. 네네. 그래픽 카드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뭐 아트워크를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제 7월까지 약간 디자인 쪽 위주로 좀 공부를 하다가 네.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네. 또 마침 그때 7월 달쯤에 그때 좀 코인 가격이 갑자기 하락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놓치지 않고 네. 그래픽 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싸졌나 보네요. 그때 네. 조금 이제 좀 살만해져갖고 아, 예, 그때 예. 이제 제가 잽싸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구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게 7월 말쯤이거든요. 7월 말이요? 네. 그럼 두 달 정도 공부를 이제 뭐 컴퓨터도 세팅하시고 네. 공부하시고 네. 7월부터 작업에 대한 기획도 시작하셨던 거네요. 네, 한 7월 중순쯤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죠. 네, 저 옆에서 대화하면서 두 달 만에 이런 걸 하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놀라셨겠지만 저도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좀 놀랍기도 하네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러면 작업을 그때도 이런 스타일로 해야겠다 생각했던 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아트웍을 할 때도 네. 혹시 뭐 제 인스타에 만약에 좀 그 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아트웍 했던 것도 지금이랑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좀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뭐 작업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뭔가 엄청나게 다양한 식으로 이렇게 막 발산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 스타일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약간 지금 이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랑 좀 비슷한 톤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달 정도 시간 동안은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3D는? 네, 그냥 아트웍 위주로만 했고요. 그리고 그 콜로소 강의가 굉장히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 그 강우성님 강의는 그죠. 그 굉장히 그 처음부터 네. 끝까지 어떤 그 프로세스를 다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 라이센스로 쓰다 보니까 네. 레드시프트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박태우님 강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네. 네. 예. 어떤 온라인 뭐 학원 같은 거는 온라인 강의를 위주로 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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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뭐 작업을 그렇게 공부를 길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네요. 일단은 네네. 작업을 먼저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셨고 그럼 혹시 뭐 공부를 뭐 예, 엄청 길게 하셔서 하셨던 건 아니긴 하지만 네. 혹시 이거는 뒤에 얘기할까요? 이거 본인의 스타일에 대한 걸 원하는 공부는 모션 어드벤처 얘기를 좀 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 지금 이 썸네일 보고 계시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거의 1시 50분이 됐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 2시부터 뒤에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깐 쉬시고 저는 그 10분 동안 한번 그 댓글 채팅 이제 피드백 주신 거 혹시 있으면 한번 쭉 확인 좀 해보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만 한 딱 10분만 쉬고 다시 2시부터 한번 시작을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럼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네. 네. 네, 여러분들 잘 들리세요? 잠깐 쉬고 왔는데요. 네. 저도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뭐 이래저래 중간에 세팅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좀 딜레이되긴 했지만 거의 1시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잠시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제가 라이브 하다 보니까 채팅을 잘 체크 못해서 방금 한번 살짝 봤는데 저한테 이제 피드백 주신 분도 계시고 저도 말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제가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체크하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실 인터뷰라는 게 기획을 했던 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정모를 하게 되면은 디프리 자리에서 작업적인 내용 말고 조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뭐가 됐든 정모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나마 영진님을 포함한 지금까지 진행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준비했던 게 이제 라이브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뭔가 오해 소지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편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너무 뭐 이게 맞다 저렇다 뭐 그런기보다는 아 그냥 저분은 저런 생각을 했구나 저런 경험 했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게 가볍게 얘기하는 느낌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또 지금 오랜만에 거의 200분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혹시나 어떤 채팅이나 어떤 얘기들이 오해가 또 오해를 불러서 조금 애매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터뷰 하던 거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한 잔 하시고 다 하셨죠? 이제 거의 문제는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진님이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과정으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가볍게 해봤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실제로 모션 그래픽 어드벤처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딥하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세미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는 안 하고 가볍게 그냥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과 또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어떤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뭔가 이제 3D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취업을 위한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동기부여긴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그 평소에 그 뭔가 그 모션 그래픽 소재가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좀 이따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네네네. 뭔가 재밌을 법한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지오메트리도 있고 컬러도 있고 그렇죠? 뭐 쉐입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제가 추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뭐 통통 튀고 뭔가 이렇게 다채로운 그런 거를 만들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모션 그래픽을 주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런 그 기획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했던 캐릭터를 관련된 걸 이제 3D로 구현하면서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계획을 하셨던 거네요.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캐릭터는 3D 캐릭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네. 왜냐면 이것도 이제 물론 세미나 내용이랑 겹쳐서 네네네. 조금 가볍게 해볼까요? 네. 그럼? 네. 일단 되게 어렵잖아요. 캐릭터가.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D 캐릭터는 해봤지만 3D 캐릭터는 뭔가 리깅도 해야 되고 웨이트도 다듬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게 있어서 뭔가 제 제작 능력 가지고 안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뭔가 막연하게 상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3D화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작업과 더 많은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질에 조금 겁을 먹고 생각을 일단 안 하신 상태에 아예 선택지에서 아예 배제를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다시 선택을 하셨네요? 이런 걸로? 네.
이거는 이제 너무 세미나 내용이랑 비슷해져서 네, 앞에 아, 이따 할까요? 네,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이런 아이디어를 뽑게 됐는지는 세미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업 준비하면서 조금 참고했던 레퍼런스를 좀 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진님이 어떤 레퍼런스를 봤는지 제가 미리 공유를 해주셔서 봤는데 아 확실히 어떤 이 레퍼런스에서 어떻게 캐치를 잘 하셨구나를 저도 또 운 좋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작업에 녹여내셨구나. 그래서 지금 잠깐 몇 개만 한 두 개 정도만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정리해주셨던 레퍼런스를 한 두 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네. 이것도 맞죠? 네. 그럼 저희 마이크 잠깐 끄고 레퍼런스만 두 개를 연속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컴퓨터 소리 잘 나는 걸로 확인됐고 잠깐 저희 목소리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 댓글 보니까 다들 되게 감명 깊게 보고 계신 것 같았는데 딱 보시면은 영진님 작품이 어떤 부분들을 잘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본인 작업에 잘 녹여내시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마 레퍼런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잘 체크해서 본인 작업에 잘 녹여냈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세미나 때 더 디테일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그런 게 진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툴적인 부분보다도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좀 더 집중을 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5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세미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신데 그럼 우리가 참고했던 거 하나만 더 봐볼까요? 그러면 잠시만 하나만 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모르시죠? 네. 아무거나 한번 봐볼게요. 이걸 바꾸고 왔는지. 이건 뭐야? 아, DK건님 거는 이게. 아,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좀. 근데 아마 다 DK건님 거일 거예요, 아마. 이걸로 할까요? 그럼? 네, 이것도 좋아요. 네,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 아까 그 하이브 에듀 관련해서 네. 프로젝트 같이 진행해 주셨던 유명하신 DK님이랑 같이 작업하셨다고 했는데 그 DK님의 작업 중 하나예요. 여기서도 많이 레퍼런스로 이제 배우셨다고 하셔서 이것도 잠시 마이크 끄고 같이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확실히 정말 왜 유명하신지 알 수 있는 왜 어딜 가나 인정받는 아티스트이신지 알 수 있는 귀여운 2D 그래픽의 애니메이션 레퍼런스인 것 같아요. 디케이님을 근데 실제 그 하이브 작업 하시기 전부터도 많이 참고를 했던 멋진 아티스트 중 한 네, 분이셨나요? 굉장히 그 동경하던 아티스트였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내가 이분이랑? 이러면서. 아 근데 그 기억 그 당시 감정이 엄청 놀래면서도 설레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레퍼런스로만 이렇게 존경하던 어떤 작업자 아티스트 분을 같이 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근데 사실 되게 그 무서웠어요. 사실 좋기도 했는데. 아
워낙 높이 계신 분이다 보니 그래서 아. 저는 진짜 그때 막 좀 안 한다고 할까도 생각했을 만큼 되게 부담감이 심했어요. 아,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네네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 지금 보여드린 레퍼런스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지금 것도?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게 좀 메인으로 많이 분석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 사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레퍼런스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뭐 톤 앤 매너나 아니면 그 3D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DK권님 작업도 사실 보면 어떤 게임 컨셉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2D 캐릭터랑 그런 네. 게임 컨셉, 네. 캐릭터의 움직임 같은 거를 좀 네. 많이 참고를 했었죠. 아, 네.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세미나 때 좀 디테일하게 포인트 잡으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기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제 작업을 하시다가 조금 아 우리가 그 전에 아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작품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잠깐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슈퍼디 유저으로 들어가서 제가 중요한 걸 넘어가 버렸네요. 제일 중요한 영진님의 작품을 보질 않고 넘어가 버려서 제가 영진님 작품 같이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크 잠깐 꺼둘게요. 자 박선 지금 순서가 살짝 거꾸로 되긴 했는데 그래도 레퍼런스를 보고 다시 보니까 아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참고했구나를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오히려 운 좋게 좋은 순서로 틀어드린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지금 다시 봐도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드신 것 같고 저도 옆에서 이따가 세미나 때 옆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뭐 과정이나 디테일한 거는 뒤에서 이제 세미나 때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거 작품을 그래도 솔직하게 엄청 잘 하셨고 반응도 정말 좋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기억이 남았던 네. 좋은 반응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네. 네. 사실 좀 그런 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제가 이 작업을 이제 좀 마무리할 때쯤에 저도 솔직히 좀 느낌 왔어요. 아 너무 아, 만족스럽게 잘 굉장히 됐다? 만족스럽고 아, 이건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잘한 것 같다. 네. 좀 아, 근데 너무 만족하면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는 저도 그런 자신감이죠. 사실 네. 작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거는 아 뭔가 좀 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개하면은 반응이 좋을 거라고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유저그룹 단톡방에 제가 이제 그 드랍을 했을 때 네. 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되게 훨씬 더 큰 뜨거운 반응이 있어서 아,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훨씬 네, 더 많은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열렬하게 호응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사실 네. 되게 많이 정말 놀랐고 한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그 어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면서 매일 새로운 피드백이 오고 네네. 새로운 반응이 오니까 네. 정말로 좀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약간 네.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 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당시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 개인 작업하고 네. 작업 더 멋진 것도 보여주려고 하고 네. 다 그런 맛에 이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랬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조금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강우성 님께서 비엔스로 직접 저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셔서 좀 응원 메시 응원을 좀 해주셨어요. 아, 뭐, 너무 잘 보고 계시다. 잘 봤다. 뭐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게 왜 그렇게 특별했냐면은 아까도 제가 그 공부할 때 플로소 보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우성님은 저한테 진짜 그 이렇게 되게 저기 멀리 있는 또 심지어 미국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진짜 가상인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네네. 뭔가 제가 진짜 닿을 수 없는 감히 닿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께 이런 직접 칭찬을 들은 게 정말 너무 진짜 꿈만 같았고 아 그래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았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뭔가 표정과 그 손 제스처가 그 당시 현장의 그 감정을 몸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셨는데 조금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으셨는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우성님이 연락을 주신 게 정말 정말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혹시 뭐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작품에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 얘기하시면 이후에 찾아서 더 많이 연락 올 수도 있는데 그건 각오하시고 얘기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미 제가 그걸 다 감안하고 작업 단계에서부터 오히려 즐기셨던 걸 수도 있네요.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그게 좀 빨리 지나가는 부분이고 조그맣게 나와서 당연히 못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직접 문자를 주셨어요 저한테. 축하해 달라고 그러면서. 아 이스터에그 그죠? 그런 번호를 남기셔갖고 작품 안에 번호를 또 그 짧은 시간에 캐치를 해서 연락을 문자를 넣어주셨다고 하네요. 네, 진짜 그 이스터에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 30분 되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잘 봤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어떤 그 공개한 다음에 얻었던 반응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조금 이상한 장난스러운 연락 그런 건 특별히 없었나요? 다 좋은 얘기로. 네, 다 뭐 너무 잘 봤다고 뭐 축하해 주시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축하를 받았죠 제가 오히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번호 찾아서 이렇게 폭탄 문자 막 이런 거 스팸 문자 보내시면 안 되고 뭐 응원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좋은 얘기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편하게 연락하셔도 괜찮. 전화 제 생각에 세미나 끝나면 세미나 질문을 번호로 뭐 괜찮습니다. 새벽에도 전화하고 전화는 좀 자제해 주세요. 전화하면 번호 공개 부담스러우니까 유저거래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튼 뭐가 했든 그런 반응들이 그래도 왠지 저는 딱 느낌이 다음에 이 반응을 한번 느끼셨으니까 더 장난 아닌 작품을 또 만들어갖고 또 보여주실 거란 또 생각이 들고 제 또 나중에 반대로 지금 누군가 저도 그렇고 영진님도 엄청 대단한 분이 되셨으니까 또 누구한테 또 응원을 해주는 또 입장도 되고 하면은 되게 재밌게 작업을 또 업계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작업에 대한 거는 사실 많이 하기가 애매한 게 뒤에 세미나 때 디테일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이후에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 또 작업을 해보실 뭐 예정된 게 있나요? 좀 기획 중인 거? 사실 지금은 이제 좀 그 뭐 이사도 하고 뭐 이제 곧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요즘 진짜 바쁘게 지내신다고 뭐 세미나도 그동안 준비를 했었고 해서 제가 딱히 어떤 개인작을 기획하거나 하진 못했고요. 근데 그 하고 싶은 느낌은 있어요. 그 제가 픽사 단편 중에 버로우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이제 한국어 제목으로는 토끼구리라고 있더라고요. 그 디즈니 플러스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 약간 짧은 클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볼까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 해볼게요. 이거 봤죠? 네네 맞아요. 그럼 또 마이크를 잠시 끄고
네, 재밌게 보셨나요? 아, 그래요? 보면서 같이 얘기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피드백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던 레퍼런스죠? 저도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뭔가 그 뭔가 영상미도 영상미지만 네. 그 스토리가 그 짧으면서 맞아요. 되게 임팩트 있고 재밌게 맞아요, 맞아요.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네. 무엇보다 그 제가 귀여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이 토끼 캐릭터랑 다른 그 동물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게 나와서 네. 뭔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런 귀여운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물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네네네. 뭘 기획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다음 개인작을 한다면 그런 뭔가, 네, 느낌에 여기에서 네. 뭔가 영감을 얻어서 네. 출발을 하지 않을까. 네. 야, 아, 네 지금 보여드린 레퍼런스는 저희가 클립만 풀 영상은 아니고 클립만 올린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후에 키워드 갖고 검색하셔서 보시면 좋고 저희가 살짝 레퍼런스 보여드릴 때 좀 조마조마한 게 이게 유튜브가 저작권 관련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 저번에도 라이브 중에 잘못 하나 틀었다가 스트림이 종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풀 영상은 뭐 길이도 길이지만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도 풀 영상 찾으면 있지 않나요? 저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불법으로 올라온.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네. 저도 클립으로 본 거예요. 저도 뭐 풀 제대로 봤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혹시 괜한 말을 아니야. 야 괜히 더 오해하시려면 이거는 뭐 네. 방송 때 제방 업로드 때 잠시 자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작업에 대한 가벼운 얘기 했고요. 네. 이후에 그러면은 작업이 끝나고 여러 반응이 왔는데 또 그런 반응도 반응이지만 실제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스카우트제이죠. 그런 같이 일하자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연락 왔던 곳이 이제 저희는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네. 반대로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에서 같이 일하고 싶었던 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는데 네. 연락이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됐던 건가요? 일단은 그 인스타를 통해서 네. 그 슈스의 유솔님께서 네. 저한테 뭐 이렇게 약간 장문의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뭐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 작품을 잘 봤다. 네네. 뭐 같이 우리 그 스튜디오로 일을 같이 하고 네, 싶다. 같이 하고 싶다. 네네. 그리고 뭔가 무엇보다 우리의 작업 스타일이 네. 제가 원하는 네. 그런 니즈와 네. 딱 맞을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골자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슈스라는 스튜디오를 되게 평소에 좋아했고 되게 눈여겨 보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뭔가 그 채용 관련된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채용을 안 하시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근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정말 되게 기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한 10월 달쯤에 미팅을 하고 네. 마음을 결정을 했죠. 이곳으로 가야겠다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요? 다음 주 네, 3일부터 네, 본격적으로 회사에 소속이 되셔서 실무를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사실 회사에 대한 얘기는 영진님도 다니시진 아직 않은 상태라 준비 중이신 상태라 뭐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가 됐든 너무 가고 싶었던 같이 하고 싶었던
아티스트 분의 회사에서 이제 소속이 되셔서 앞으로 또 실무 일을 하시게 되기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니까. 네, 실제로 스카우트 제의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뭐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시지 마시고 네, 하여튼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나중에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너무 급한, 왜냐면 저희도 사실 저도 그렇고 아직 다니시진 않았고 저도 크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진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멋진 거 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좋아하신 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개인적인 경험을 네. 얘기해 주시면. 네. 아, 네. 사실 근데 저도 이제 뭐 작업을 겨우 하나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솔직히 좀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저처럼 어떤 취준생의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뭐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그 이론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디자인에 대한 베이스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뭐 애니메이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거를 막 딥하게 배운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감각에만 의지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방향도 잘못 잡을 수가 있어요. 퀄리티도 그만큼 잘 안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책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책이요? 디자인도 책으로 공부를 했고 애니메이션도 네.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네, 네. 물론 책 외에 어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튜토리얼들이나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같이 다지면서 레퍼런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랑 실전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시면 이제 그 막 튜토리얼만 계속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제 생각에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랑 실전 연습을 같이 해나가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론적으로도 좀 레퍼런스랑 같이 이론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다져 나가시면은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그 디자인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걸 책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셨고 네. 근데 서적을 보면 진짜 근본적인 막 조용의 원리라든지 네, 막 네.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 탄탄해야 그 이후에 뻗어나오는 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되게 중시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튜토리얼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게 네. 뭐 작업 개인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책 네. 네. 책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책을 지금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뭐 이따가 아니요 책은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책은 잘 받아 적어주세요. 네 책은 일단 디자인 쪽으로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그 디자인 원리로 그림 읽기 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 책이 엄청 읽기 쉽게도 돼 있는데 네. 내용도 엄청 알차고요. 네.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 원리가 어떤 그림이나 작품에 적용이 돼 있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정독을 했고 작업하다가 또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펼쳐서 계속 참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됐나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네. 만약에 어떤 디자인적으로 뭔가 베이스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라면은 네. 이 책을 그냥 한 번만 정독을 해도 네. 최소 진짜 그 어떤 디자인의 단계가 0.5단계는 올라갑니다. 그냥 정독만 해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네, 수 있다. 네, 정말로.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이제 개인이 얼마나 더 적용을 하고 뭐 실전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는 그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킷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마 뭐 애니메이션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책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사실 이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킷은 그 인트로 장면에서 그 액자 부분 있거든요. 제 작업에서 네네. 거기에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킷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미지를 약간 그 오마주의 리스펙의 느낌으로 네네. 네, 그 정도로 그 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추천드리자면은 이 두 가지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책 얘기가 나올 줄 알았으면 예. 출판사 쪽에 오늘 후원을 좀 아. 책을 몇 권 서포트 받아서 아, 아 맞아요 뭐 댓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삼행시 네. 주시면 뭐 책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이벤트든지 네. 뭐 한 권은 제가 가져가고 네, 네 좋습니다 여튼 뭐 책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좋은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신 거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이제 뭐 댓글로나 이렇게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영진님을 보셨을 때 뭐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좀 좋은 내용 몇 가지만 제가 대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앞으로 지금 좀 캐릭터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작업을 하셨는데 네. 조금 새롭게 해보고 싶은 좀 그런 컨셉 같은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리얼리스틱이라든지 뭐, 뭐 그런 류의 네. 네. 근데 사실 그 저는 좀 취향이 되게 좀 확고한 편이거든요. 네네. 저는 좀 이렇게 리얼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약간 좀 뭐랄까요? 네. 스타일라이즈드든 그 네네네. 정말로 그 제가 이번에 했던 이런 것처럼 리얼한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꿔진 느낌이랄까요. 아~ 네, 그리고 뭔가 귀엽고 네네. 그리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거 네네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진지하고 무겁고 네.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아직은 제가 작업을 그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아직은 좀 더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도? 네. 아~ 아직 그래도 제가 지금 3D 작업은 이거 하나밖에 못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면 네.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좀 너무 해본 게 많이 없어서 네, 멋있던 뭔가 리얼한 뭐 그런 그림보다는 네. 본인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런 류의 컨셉의 작업을 좀 더 선호하시고 추후에도 네. 그럼 좀 이런 류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좀 작업을 하시겠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말씀드리자면은 네. 뭔가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짧은 스토리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만들듯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뭔가 그 어떤 뭐 제품 프로모션이나 네. 아니면 뭐 어떤 실용적인 느낌의 영상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요게 저는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기획적으로도 제가 조금 더 잘 풀어나갈 자신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또 클라이언트도 분명 있을 테고 예. 그런 쪽이랑 또 연결되면은 여러 가지로 시너지를 잘 받겠네요. 일적으로도 또 좋은 결과 얻으면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예상이 되긴 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뭐 번아웃이 왔을 때.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세미나 끝나고 해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예. 그럼 일단은 혹시 질문을 저희가 지금 안 받고 차라리 네. 세미나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네.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궁금한 내용들 전부 포함해서 그때 한번 답변을 하는 시간을 아예 갖죠 그러면 네, 그 네 괜찮으시죠?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말이 많다 보니 2시간이 벌써 가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로 저희가 진행했던 인터뷰는 여기까지 일단 준비한 건 진행이 됐고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했고 궁금하신 내용은 전부 다 끝나고 이제 그때 한번 몰아서 같이 질문해 주시면 하나씩 답변 드리고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15분? 아 10분 쉴까요 그냥? 네네네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지금 40분이니까 2시 50분부터 딱 깔끔하게 시작하죠. 세미나는 한 길면 1시간 반 정도 될까요? 좀 안 될까요?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요? 네.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 1시간 반 끝까지 자리 하셔야 지금 263명인데 빠지면은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2부 세미나까지 조금 쉬고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